Hello everyone. This is Jean and welcome to my channel. Okay, everyone.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표현 배워볼게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이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요. 저는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저는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레고 기쁜 톤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쁜 톤. 그쵸. 근데 이 표현이, 한국어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I'd like to see you soo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딱 요게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세요. 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같이 해볼게요. 여기 보면 저는 당신을 만나기에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그래서 요 세트, look forward to가 한 세트예요. Look forward to가 한 세트고, look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보다라는 뜻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명사로 했을 때는 어떤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look 이런 모습을 뜻하고요. 거기에다 forward는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to는 뭐뭐 하는 것 해서 여기에서는 to plus ing form이 이제 항상 같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놨어요. 명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이렇게 적어 놨고요. 저는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설레고 기쁜 상황에서 쓰인다. 그리고 look forward to ing가 하나이다. 그래서 꼭 같이 써줘야 합니다. 이게 솔직히 전 때는 막 와닿지는 않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look forward to는 알겠는데 이거 입으로 머리에서 입으로 가기까지가 상당히 좀 시간 걸렸어요. 저도 몇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뭐 그런 것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적어놓을게요. 몇년 걸림. 저는 몇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뭐한 일주일 안에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D 있잖아요. 요 D가 그렇게까지 막 소리가 잘 나진 않아요. 왜냐면 요 D가 이제 T랑 이제 충돌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밑줄 그어 놓을게요.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이런 식으로 되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I'm looking, 그 다음 forward 붙여서 I'm looking forward. 근데 여기서 forward 아니고 forward, 그쵸? forward. 이거 발음 클리닉 할때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대신에 지금은 forward 아니다. forward. 그쵸? 이 이를 아랫입술에 대고 forward 이렇게 터트려 주면서 forward 하시고 드는 forward 아니고요. forward to 이런 식으로 d는 발음을 거의 생략하는 식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해볼까요? meeting you 아니고 meeting you. 이런 식으로요. meeting you는 British English? 아마 영국 영어는 그렇게 할것 같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meeting you. 이렇게 발음합니다.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해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Okay, everyone. One more time. 천천히 할게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한번 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제 목소리가 귀에서 막 맴도는 것 같나요? 이게 진짜 원어민 쌤이 읽어주시면 정말 좋은데,
이런 좀 약간 어려움이 있네요. 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실제로 누군가를 아직 만나지는 않았을 때. 곧 처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볼때 쓰는 표현은 달라요라고 제가 여기 해놨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빠뜨리고 간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보면 한국어와 영어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해놨는데, 한국어와 영어에서 차이가 많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어는 조금 이제, 주어, 목적어를 불분명하게 해도 괜찮은 언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장님 뵙겠습니다. 뭐,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아, 나중에 뵐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뜻이 다 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괜찮은데 이게 영어로 넘어갈 때 주어와 목적어를 넣는 게 상당히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팁은 전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도 한국어를 약간은 영어스럽게. 그러니까 막 진짜 너무 영어스러워서 못 들어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누가 누구를 어떻게 왜, 이 정도의 정보는 채워줘도 되잖아요. 평소에 한국어에서도, 아, 네, 진짜 제가 약간 천천히 말한다든지, 아, 진짜 제가, 아, 뭐, 제니퍼 쌤을 만나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빨리 만나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이건 저의 팁인데, 이걸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원하시는 분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편하게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캠블리에서 제가 캠블리를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요. 캠블리에서 이제 원어민 튜터 선생님들이 자기 프로필을 올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쓰신 표현이 되게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은 블레이크 마르톤이고요. I love traveling, history and cultur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ove ing 아시죠? 그래서 I love traveling, history and culture. 여행하는 거, 역사, 그리고 문화를 좋아합니다. 나는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여행, 역사, 문화를 좋아합니다. Let's share things. Let's share things. 같이 공유하도록 할까요? Share가 이제 공유잖아요. 공유하다. 어떤 걸 공유하냐면 about도 굉장히 마법의 전치사고요. 저는 되게 좋아하고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전치사가 애매할 때 이제 about을 넣으면 웬만큼 해석이나 해결이 다 됩니다. 어떤 거에 관한 the places we live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각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have traveled to 하면은 여행 갔던 곳 이야기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ll my new students.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all my new student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잘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고, 유튜브 좋아요, 구독,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블로그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Everyone, thank you so much, and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Bye bye. Take care.